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재정입니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독선에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요구의 틀 안에서 그 어떤 성과도 없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가슴은 짓무르고 국민의 자존심은 두 번 짓밟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은 왜 하셨습니까? 호텔과 공안 직원들이 박수를 쳐줬다. 그 뿌듯함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이 없습니다. 국민과 야당의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닥치고 반일몰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말하는 거리에 나온 사람들, 국민입니다. 대일 외교에 분노하는 세력들, 국민입니다. 야당이 부끄럽다라는 말을 대통령이 언급했습니다. 강제동원 해법 단 한 차례라도 국회와 상의한 적 있습니까? 정상회의에 나서기 앞서서 국회에서 진행되는 상임위조차도 가로막더니 야당이 부끄럽다라고 국회에 대해서 일성을 밝힌 대통령은 도대체 국회를 존중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순방에는 연설뿐만 아니라 장소, 음식, 하물며 넥타이 색까지 대한민국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번 순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은 원래 일본 영토라며 일본 식민 지배에 적극 찬동한 일본 사상가 오카쿠라 덴신의 말을 인용하여 연설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흔적이 남은 경양식 집에서 일본 총리와 식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메시지는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시작부터 예정된 총체적인 굴욕 외교입니다. 대체 기획은 누가 했습니까? 그 장소 섭외는 누가 했습니까? 연설문은 도대체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틀 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박진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방일 일정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위안부 합의 이행,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바 있냐는 질문에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총리는 언급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정상 간의 대화라 말할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이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논의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의견을 밝혀 토론함, 바로 서로의 방점이 있다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관은 대답합니다. 사전적 의미의 논의는 없었다. 정상 간의 대화 낱낱이 들여다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사실에 의하자면, 그리고 또 장관이 언급한 바에 의하자면 총리는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이와 같은 논제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가슴 아픕니다. 근데 누가 이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처음부터 무릎 꿇고 들어간 대한민국 외교의 총체적 난국이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겁니까? 총리는 물론 일본의 중의원까지 대통령에게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왜 입도 뻥끗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까? 독도 문제 등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대응하지 않는 것이 전략이라고 하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통상의 사례와는 다릅니다. 약속되지 않은 대화 가운데 새로운 논제를 올려놓은 일본 총리 앞에 한마디 말도 입도 뻥끗 못한 대통령, 국민의 마음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후쿠시마산 수입 농산물, 수산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대로는 수입할 수 없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국민은 이와 같은 상황에 역사를 되돌려보고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국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가 어렵다는 지점들을 압니다. 그런데 국민을 저버리고 선택한 손쉬운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팔아먹은 겁니다. 역사를 팔아 미래를 살 수 없다는 말. 미래까지 팔아버린 대통령의 굴욕 외교에 국민의 미래가 사라질 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지금이라도 왜 이토록 국민들이 분노하는지 단 한 번이라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사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